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에 있는 직사각형 반듯한 농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우리 농지는 2차선 도로도 접해 있고 또 3m 농로 포장도로도 접해 있다는 거, 접근성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. 자,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드론 영상 갑니다. 4차선은 저 건너편에 지금 있습니다. 개통된지가 보자 한 10년 다 돼가나? 개통된지 약 10년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고령 읍내로 가는 방향입니다. 고령 읍내 보자 한 15분 아마 충분하게 우리 땅에서
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2차선 접해 있고 3m 농로 포장 접해 있다는 거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림면 계정리입니다. 부지 면적은 595평입니다. 595평이고 지역은 여기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. 성주관내의 땅값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농막이라든지 오는 거 설치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농지는 다른 그 이곳의 들판에서 보면은 다른 농지에 대비해서는 조금 낫습니다. 나중에 2차선 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앞사발이도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토 작업하는데도 용이하다. 요 위에 논하고 바람선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농막이라든지 또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지금 3m 도로 약 20m 정도 접해 있습니다. 즉 말해서 우리 땅은 폭이 약 20m, 길이가 이 3m 농로에서 저 끝까지 약 97m 정도 됩니다. 97m 정도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논 주위로 관계수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어서 논들이 유실 없이 반듯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어서 농사 짓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지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그 벼경작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원부라든지 요런 거 만드는 것도 용이하다는 거. 요새 그 농작물이 안 심어져 있으면은 농지 원부도 못 만듭니다. 작년에 그 우리 농지 옆으로 구구공사가 완료됐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논은 실평수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요 2차선 주위로 전부 그 왕벚나무거든요. 봄에 벚꽃이 만발할 때는 이곳이 그 꽃놀이 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. 전부 그 왕벚이기 때문에 봄 되면은 이곳에 저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로 많이 들어옵니다. 사람들이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요즘 그 농막 설치하면은 괜찮아요. 이 성주관내 땅값들이 관리지역 땅값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농림지역도 한번쯤 눈여겨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우리 땅 그 하단부까지 왔습니다. 작년에 그 관계수로 공사가 다 되어 있어서 뭐 논두렁이 유실되거나 또 물이 범람하거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는 거. 진짜로 지금 공사 다 되어 있잖아, 그죠? 그리고 여기가 작년에 수로 공사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수로 밑에 보니까 우렁이가 잔뜩 있네. 이 논에도 지금 우렁이가 엄청 많습니다. 그죠? 한 마리 잡아볼까?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, 우렁이. 우렁이가 전부 다 우렁이에요, 이게. 논에 우렁이가 많아요, 지금. 지금 이 수로에도 지금 우렁이 많고. 벼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논이 이쁘잖아, 반듯하니. 풍요로운 들판입니다. 저 앞에 지금 가야산 국립공원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곳은 그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 그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. 경북 성주군 수림면은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 마을이라서 풍요롭고 살기 좋고 공기 맑고 인심 좋고 살기 좋기로 유명한 그 면 소재지다, 면이다, 이래 보면 됩니다. 빠질러.
자, 요런 거 농림지역이라도 요런 거 하나 사서, 그리고 농림지역도 땅 평수가 큰 거밖에 안 나오는데, 예, 오늘 요 논은 적당한 크기고, 가지고 놀 만한 그런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. 농막 하나 갖다 놓고, 전기, 전봇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주도 그 농막을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. 농막은 가설 건축물 신고하시고, 3년에 9,000원인가 그래요. 3년에 9,000원. 그리고 농막을 설치하고 신주소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. 신주소를 신청하면은 우리 땅 옆으로 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는 거.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. 그리고 차는 띄엄띄엄 이렇게 댕깁니다. 많이 댕기는 편은 아닙니다. 본도로가 저 건너편에 4차선이 있기 때문에 2차선 도로변에는 차량 통행량이 예전만큼 없습니다. 잊을만하면 한 대씩 지나갑니다. 그래서 이제 이야기 계속 시작하자면, 신주소를 부여받으면은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성주는 농막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데요. 요거는 이제 설계사무소 들려가지고 배치도 요런 거 거래하면은 정화조도 설치 가능하다는 거. 그래서 이제 농막 놓을 자리만 좀 더 부단하게 흙을 좀 도와놓고 나머지는 청토 작업해서 뼈 견갑지 아니면은 또 바짝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성주는 지금 관리지역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. 농림지역도 눈여겨 볼만한 땅값이다.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농림지역도 잘 갖고 놓으면 이쁩니다. 자, 다시 스타트 방송 했을 때 위치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우리 논 폭은 여기 수로에서 저까지 폭은 한 19m, 그리고 이 3m 도로에서 저 끝까지 약 97m 정도 된다는 거 길이 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수련면 개정리 농지원부 만들 땅 농막주택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...도 발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. 보이시죠? 그렇기 때문에 농막 설치하면은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